우선 첫 번째 함수 정리해 보면 이 y는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3에 마이너스 2 x 빼기 2분의 11 더 마이너스 9 9분의 1에 x 빼기 2분의 11 마이너스 9 이런 형태가 되고, 얘는 원래 y는 9분의 1x가 정근선이 x축인데 아래로 9만큼 내려간 형태죠. 얘는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9인 형태고, 오른쪽으로 당겨진 거는 좀 있다 생각을 하고, y는 마이너스 9가 정근선이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2에,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만 묶읍시다. 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2, 얘는 다시 적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12, 얘는 정근선이 뒤집어져 있는 형태이지만 그래도 x축이었는데 12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정근선이 12가 되더라. 요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얘를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, 이 y축의 위치가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요렇게만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. 위에 여기 12가 있는 게 어딘가 있을 테고,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어딘가 있을 테고, 그 다음 첫 번째는 감소한 형태의 9분의 1x를 9분의 1x를 요만큼 평이 이용해서 얘가 x축입니다. 얘가 y는 마이너스 9고 얘가 y는 12가 되고, 그래서 요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쭉 요런 데로 가겠죠. 지수함수니까 요렇게 오다가 달라붙을 테고, 그 다음 얘는 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, 감소 형태를 마이너스로 뒤집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붙는 이런 형태로. 질문이 뭐냐면, x는 n이, xn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잡았다. 여기가 xn이에요 라고 한다면, 그 다음으로 n 플러스 1이 요 정도에 있을 텐데 1만큼 딱 더 갔을 때 얘가 n이고 n 플러스 1이 될 건데, 선분 AN, BN 교점 위에 있는 Y 좌표 중에 정수인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 파란색 교점, 노란 교점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가 1만큼 옆으로 더 갔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근선에 굉장히 달라붙어 있으면 변화가 거의 없으면 괜찮지 않겠나. 그 말인즉슨 뭐냐 그러면, 여기서 어딘가 11이 있을 텐데 얘가 12니까 11이 있을 텐데 11보다도 더 내려가 버리게 되면 요 사이에는 정수가 더 이상 위쪽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언제 11이 되지가 좀 궁금하지. 같은 방법으로 이게 마이너스 9라는 말은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8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8보다도 더 내려오는 이 영역에서는 n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n이든 n 플러스 1이든 n 플러스 2든 요 사이의 정수계수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.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뭘까? 요 점의 x좌표는 뭘까? 요 점의 x좌표는 이제 여기로 가볼까? 얘가 마이너스 8이 된다면 x는 얼마일까?
이거 넘기면 1이죠. 얘가 1이 된다면 지수가 뭐가 돼야지 1이 되지? 0이 돼야 되죠. 그러면 x-2분의 11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2분의 11, 요점의 x좌표는 5.5가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여기로 가봅시다. 요 식이 11이 된다라는 것은 11을 넘기고 얘를 부웅 넘겨버리면 요 형태는 1은 2분의 1의 x-4가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x좌표는 뭐가 되겠다? 4가 되는 거겠지. 그러면 4보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정수 개수가 달라지진 않죠. 요 사이에 있는 5.5보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얘도 더 이상 달라지진 않는 거잖아. 5.5보다.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5.5와 4의 공통 부분이니까 뭐가 되면? 6이 되면 얘들은 더 이상 변화가 없죠. 5.5에서 마이너스 8이랑 만나지. 6이 되는 순간 어떻게? 요 영역 내에 있으니까 요 영역에서는 여기서까지 폭이 1이라서 얘는 정수 부분이 바뀌질 않잖아요. 여기는 아무리 움직여도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 사이에 있는 뭔가고, 4보다 오른쪽 가게 되면 요 영역에서는 요 영역에 있는 값은 뭘 잡든 간에 11. 얼마 얼마인 거잖아. 그래서 항상 정수가 11에서부터 여기까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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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. 이해되겠습니까? 정근선에서 1만큼 요 영역에, 정근선에서 1만큼 요 영역에 그래프가 둘이가 도달하는 순간 요 사이에 있는 교점 AN과 BN의, 뭐가 AN이지? AN 위에 거 3의 마이너스, 얘가 AN이네. 얘가 AN이고 얘가 BN인데 요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정수점들의 개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변할 것이다 라는 거. 몇 개냐를 물어본 건 아니고.